시네리 87일기 시작하겠습니다. Let's choose team 1 the smallest shoes contest. 오케이, 얘 다시 한번 읽어볼까? Let's choose. 이거 let's가 아닌데 let's는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건데. Let. Last week. Okay, last week. Last week. Team 1. Team 1. The smelliest shoes contest. The smelliest shoes contest. Last week. Last week. Team 1 the smelliest shoes contest. Team 1 the smelliest shoes contest. 뒤에 뜻은? 지난주에. 가장 냄새가 나는 신발 대회에서. 그렇죠. 지난주에 팀이 가장 냄새 나는 신발 대회를 우승했습니다. 그러면 The Smelliest Shoes Contest는 안만 길어봤자 이시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그것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무엇을 팀이 우승했니 지난주에 이런 말이 만들어질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at did the team win last week. 그렇죠. 이런 말이 만들어지겠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the team win last week 했더니 last week. 팀 1. 더 smallest shoes contest. 그렇죠. What did the team win last week? Last week, team won the smallest shoes contest.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그 중에서 did죠. 지난주에 있었던 거니까 과거형 did가 숨어있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I tried my best to make his shoes smell super bad. 오케이, I tried my best. I tried my best to make these shoes.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Smell super bad. He said. He said. 그의 뜻은 나의 최선을 다했다. 오, 다했어. 신발들을 만들기 위해. 그렇죠. DJ의 뜻까지 넣으면. 자, 만들다, 만드는 것, 만들기 위하여, 만들기 위한, 만들어서 중에서 이게 제일 잘 어울리죠. 라고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요. 묻고 답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부분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뜻은 이 신발들을 엄청나게 나쁜 냄새가 나도록 만들기 위하여 위해요 라고 되어있네. 위하여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뜻이 이 신발들을 엄청나게 나쁜 냄새가 나도록 만들기 위하여 라는 뜻이니까 이렇게 길어봤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답이죠? 무엇? 왜? 그렇죠. 왜죠. 왜? 왜? 왜 최선을 다한 거야? 이 신발들을 엄청나게 나쁜 냄새가 나도록 만들기 위하여.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뭐가 만들어질 거고? 왜? 너는 왜 최선을 했니? 가 만들어질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Why? Did you try my best? 너 의니까 your best 이렇게 물었겠죠? Why did you try your best? 뭐라고 물어봤더니
did you try your best? 이건 뭐라고? Why?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한 번만 더. Why did you try your my best? Your best. 오케이, 한 번만 더.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you try your best? Why did you try your best? 했더니 대답이. Super bad. 그치. I tried my best to make these shoes smell super bad. Why did you try your bes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He wore tan everywhere without socks inside the house at the beach. 잘 읽었어요.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inside the house at the beach. 뜻은? 신었다가 제일 잘 어울리죠. 양말들 없이 everywhere는 어디서 가고 없네요. everywhere 그 다음에 without socks 집 안에서 해변에서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묻고 답할 때 조금 방해가 되니까 어쨌든 이 두 녀석 있죠? 지금 표시한 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뭐라고요? 어디? 어디죠 어디? 잠시만요 이건 문맥이고요. 자 그래서 방금 해리가 대답했듯이 애들은 어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걸 묻고 싶은 건 아니고 선생님이 묻고 싶은 거는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양말들 없이 라는 말 한번 보겠어요. without socks. without socks의 뜻이 양말들 없이 라는 뜻인데 이거 말고요. 이렇게 합쳐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이렇게 하면 무엇이겠죠? 무엇 없이. 나는 근데 이렇게 궁금하대요. 양말들 없이 라는 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그래.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죠? 그래서 도원이는 이거 틀린 거 단어 한 번이라도 틀렸던 거 있지? 네. 단어 다섯 번, 뜻 한 번 카톡 보내주세요. 그렇죠. 이거 양말 없이란 말은 어떻게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우리말 질문은 어떻게 그는 신었니? 그것들을 모든 곳에서 이런 질문이 만들어질 거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How? 그렇지, How? 그는 신었다, 그는 신었니? 오케이, 그는 신었다, He wore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그 중에서 did? 그러니까 how did he wear? 그렇지, 원래 모습 everywhere. 이렇게 묻겠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그렇죠,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he wore them everywhere. 뭐라고 한 번 더 양말들 없이가 뭐라고요? 양말들 without, 없이 단어 할 때 without이 잘 안 외워졌어요. 지금이라도 익혀야죠. 네. How did he wear them everywhere? He wore them everywhere without socks. 어떻게? 양말도 신지 않고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He stopped in the He stepped in dog do. 의 뜻은? 그는 밟았다. 개똥을. 그렇죠. 그러면 dog do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렇죠. 그럼 우리말 질문은?
네, 그거. 그래서 독두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독두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되겠다. What? 그는 밟았다. He stepped in. 누가 다 만 계속 그거예요. 반복이야.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아다시. 그 중에서도? 디드? 그러면? What did he? What did he? What did he? What did he step? In. Okay.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id he step in? What did he step in? 했더니? He stepped in dog do. He stepped in dog do. 됐습니까? 네. Okay,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He also did not wash his feet yet. 그렇죠. He also did not wash his feet yet. 의 뜻은? 그는 또한 씻지 않았다. 그의 발들을 뭐 이런 뜻이죠? 그니까 자, 이 친구는 이렇게 하고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회사가 밖에 나와있죠. 디드 디드 낫은 줄였을 수 있는데 어떻게 줄였을 수 있다 했더라. 그렇죠. He also didn't wash. 또한 씻지 않았다.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To win the contest 또 나온다, 그치? 저 앞에도 아, 똑같은 건 아닌데 비슷한 거였구나. 네. 하여튼 비슷한 거. 자, 얘는 이번엔 무슨 뜻일까? 나는 행복했다. 대회에서 이겼어.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우승하다, 대회를 우승하다인데 투 붙여서 몇 가지 뜻? 네 가지 뜻 중에서 뭐뭐 해서가 제일 잘 어울리죠. 그러면 to win the contest의 뜻이 이거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무엇? 무엇? 그랬더니 그 대회를 우승해서 이럽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저 왜 행복했니? 우승해서 행복했다. 왜죠? 왜? 그럼 우리말 질문은? 이게 만들어질 거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그렇죠. 그러면 그는 왜 행복했었니? 라는 우리말 표현을 영어로 하면?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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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리는 똑같은데요? 그가 현재 행복하면 뭐라 그래요? He is happy. 이거 묻는 말 만들면 그는 행복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Is he happy? 그럼 얘도 똑같은데요. 그래서 why? Was he happy? 알겠습니까? 네.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was he happy? Why was he happy? 했더니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그렇지. Why was he happy? He was happy to win the contes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But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But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이 뜻은? 로스트의 뜻부터 먼저 하면 되겠죠? 잃어버렸다. 그의 친구들을 그의 냄새나는 신발들 때문에
이거는 오늘 했는 거 공부하고 있어. 클래스 카 클래스 카드 되나? 할 수 있어? 어, 하고 있어. 공부하고 있어. 미리 미리 예습하면 좋지 뭐. 오케이, 그러면 because of his smelly shoes가 있네요. 그쵸? because of his smelly shoe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왜죠? 왜? 왜? 냄새나는 신발 때문에. 그러면 우리말 질문은 뭐가 만들어지겠고 왜 그는 잃어버렸니? 그의 친구들을 이런 말이 만들어지겠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hy? 그는 잃어버렸다를 그는 잃어버렸니 만들 차례고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만 생각하면 되겠죠? Why? Why did he lose? 그렇지. Why did he lose? His friends. His friends.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친구들을 잃어버린 이유를 이렇게 묻는 거죠.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id he lose his friends? Why did he lose his friends? 했더니 he lost his friends. Okay, because 뒤에 누가다가 와야 되고요. 여기는 어떤 것 때문에 할 때는 그냥 because가 아니고 Okay. 뭐라고요?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그는 잃어버렸다. He lost 누구를? His friends. His friends. 왜? Because of his smelly shoes. Okay.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라고 물어봤더니 He lost his friends because of his smelly shoes. 그렇죠. Because of his smelly shoes.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읽기 연습 잘했어요. 잘했고요. 근데 한 가지 자꾸 선생님이 알려줘야지 생각을 한다는 게 문제가 있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계속해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방법이 묻고 답하기를 시키고 있죠. 오케이, 누가 다야? 근데 디드야. 그래서 디드 팀 윈. 원의 원래 모습 윈. 됐습니까? I tried. 그러니까 did you try?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wore니까 did he wear? 됐습니까? He stepped in이니까 did he step in? 그 다음에 he was happy니까 이번엔 비동사니까 was he happy 하고 있습니다. 비동사. 계속해서 하다시 did가 거의 다였는데 얘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였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다음 과정은 프린트